경력직만 뽑으면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죠? 코데잇에서 쌓으면 됩니다. 저는 뛰어난 사람이라면 연차랑 상관없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어서 저랑 이윤수 공동대표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만 20살에 이제 아무런 경험 없이 창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. 어린 나이에 일에 몰두해서 뭔가 이뤄낸 경험이 저도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신입에 대한 신뢰가 회사 초창기부터 좀 뿌리 깊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. 실제로 저희 팀에도 신입으로 합류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. 그 중에서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또 많이 기여를 하셔서 이제 3, 4년 차 정도 됐는데 벌써 리더십 롤을 맡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경험이 없으셔도 만약에 열정이 있고 또 빠르게 성장할 자신이 있으시면 저희는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. 무언가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재미없을 수 있는지 저도 잘 압니다. 근데 그런 걸 극복하기만 하면 이 배움이라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재밌고 또 뿌듯한 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배움을 즐길 수 있다는 걸 좀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코데잇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진정성 있고 또 뛰어난 그런 분들을 많이 모셔서 우리 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. 코데잇은 뭐 강의를 만들고 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경직되어 있는 교육업계 자체를 저희가 바꿔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. 일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의 그런 방향성, 지향점까지 거의 모든 걸 기존의 방식들과 다르게 하고 있어요. 사실 교육회사 하면 어떤 그 서비스 자체보다는 마케팅, 그러니까 좀 자극적인 마케팅이 먼저 떠오르잖아요. 이렇게 마케팅에만 치중되어 있는 교육업계에서 저희는 압도적인 퀄리티랑 그리고 또 저희만의 어떤 개성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. 현재는 구독형 교육 서비스랑 또 취업 연계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배움의 기쁨을 세상 모두에게라는 비전을 갖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. 정말 한 분 한 분 정말 힘겹게 어렵게 모셔서 지금은 40명 정도가 팀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. 2023년 말까지는 한 70명 정도 그리고 2024년 말까지는 120명 정도의 팀원분들이 함께 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정말 애타게 지금 좋은 분들을 많이 찾고 있고요. 대표적으로는 강의를 만드는 콘텐츠 프로듀서 그리고 영상 쪽으로는 비디오 디자이너, 비디오 마케터 또 프로덕트 만드는 프로덕트 디자이너, 소프트웨어 엔지니어, PM 이렇게 좀 다양한 역할들을 뽑고 있고요. 특히 최근에 저희가 시작한 이제 부트캠프 신사업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뭐 교육, 운영, 마케팅, 세일즈 이렇게 좀 다양한 포지션들이 열려 있으니까 좀 두루두루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께 맞는 역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